안녕하세요. 컨셉다 약초 티바입니다. 오늘의 약초는 빗자루를 만들던 명아주가의 한해살이 초본인 뎁사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뎁사리는 키가 1.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실제 한 포기가 큰 여러 포기를 심어 놓은 것처럼 한 이렇게 무더기가 되어 있죠. 즉, 잔가지가 많이 뻗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뎁사리는 사실 단풍이 들면은 색상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뎁사리를 큰 공원이나 생태공원 이런 곳에도 많이 심기도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집집마다 동네 어귀 아니면은 뭐 골목 이런 데다가 심어서 가을에 잘라가지고 빗자루를 만들어서 대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빗자루를 만들던 뎁사리는 아주 귀한 약으로 쓴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꽃은 7, 8월에 피며 열매는 9, 10월에 익습니다. 잎은 다 커도 부드럽지만은 특히 어린 수는 아주 부드러워서 식용으로, 즉, 나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씨앗은 한방에서 지부자라는 약재로 귀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지맥 또는 뭐 지규, 죽추자, 익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부자의 동의보험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성질은 차고 맛이 써며 독이 없고 방광에, 즉 신장에 열을 내리며 소변을 잘 나가게 한다라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뎁사리 열매, 즉 지부자에는 사포닌 성분이 아주 풍부하고 그거 외에 쿠마린, 프라보노이드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지부자는 생녹즙으로 마시면은 이뇨작용이 좋고 인체에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또한 지부자 달인물을 피부 습진이나 가려움증에도 사용하며 특히 여성의 음부 가려움증에 아주 특효라고 합니다. 또한 이 지부자는 이뇨작용이 뛰어나서 신장 기능을 향상시켜, 즉,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성능이 아주 우수하며, 또한 성 기능을 좋게 만들어 왕성한 성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지부자입니다. 그리고 소염작용이 뛰어나서 신장염이나 방광염 또는 간염을 치료할 때도 이 지부자를 많이 쓰고 있으며, 열매가 익어갈 점, 잎과 줄기 함께 채취해서 잘게 썰어 듣고 말려 두었다가 약차로 꾸준하게 활용해도 좋습니다. 뎁사리 잎차를 만들어 한번 드셔보십시오. 차 맛이 아주 구수하고 아주 좋습니다. 약효도 아주 풍부하고. 또한 지상부 전체를 채취 잘게 썰어서 생즙을 내어서 마시기도 하고, 쪄서 말린 다음 가루내어 꿀과 함께 복용해도 참 좋습니다. 빗자루를 만들던 우리 생활 주변에 귀한 뎁사리. 요즘에는 사실 빗자루보다는 아주 귀한 잎차나 약으로 아주 귀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이 없고 생활 주변 어디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뎁사리 잘 봐두셨다가 활용하십시오. 저는 한국전통약초연구소 교수입니다.